오우,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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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열렸다, 열렸다. 포슬한 단호박하고 달걀 찜이 어울려져서 맛이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흘러내리네, 흘러내려, 네. 그냥. 오늘 보니까 메뉴가 베이컨, 양파, 달걀, 애호박이 있네, 애호박. 뜨거워라. 단호박이다, 단호박. 죄송합니다. 단호박을 집에서 수프를 만들어 먹거나 떡을 만들어 먹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맨날 굴러다니다가 곰팡이가 펴서 그냥 버릴 거야. 아, 맞아요. 근데 무엇을? 단호박, 단호박, 에그 에그? 슬러스. 출발합니다. 네. 단호박을 식초물로 좀 담가놨다가 약재 수세미로 상처 안 나게 예. 잘 씻어서 방금 뜨거웠잖아. 깜짝 놀랐잖아요. 표면이 살짝 말랑말랑해요. 뚜껑을 예쁘게 썰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안쪽에 내용을 좀 파서. 제거할게요. 예. 완전히 지금 다 익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니, 초벌, 초벌. 초벌. 수저를 이용해서요. 쏙. 오, 맛있겠다. 요렇게. 냉장고에 있는 정량파를 조금 준비해서 슬라이스해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게 다져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고기 맛. 이렇게 베이컨도 대충 이렇게 다져서 네네. 준비해 주시고 와. 식감이 오돌오돌 살게. 자, 누구? 콘. 콘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파인애플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있어서. 여기에 계란. 네. 짠. 넣고. 자, 여기에 약간의 소금. 소금 넣고 밑간해 주시고 후추 네. 적겠습니다. 와. 자, 이거는 초등학생 애들도 할수 있어. 심플하지? 네. 요리가 지금 50% 됐어. 와. 자, 밑에 조금 바닥에 치즈를 듬뿍 깔아주시고. 슬라이스 치즈 한점 올려놓고 와. 치즈 듬뿍. 예. 야, 이 비주얼부터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대파가루도 파슬리 가루처럼 예. 쫙쫙쫙 뿌려주고 네. 뚜껑! 뚜껑은 안 덮어. 아, 안 덮어요? 이렇게 올려서 자, 전자레인지로 호! 고고! 아, 근데 원장님, 나 저거 보니까 파리채가 무서운 게 아니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재밌으신 분이신데. 전자레인지 영등이만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네. 오픈. 우와. 짜잔. 선세이션. 짜잔. 맛있겠죠? 오.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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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열렸다, 열렸다. 오, 오, 오. 포슬한 단호박하고 부드럽게 익은 치즈와 달걀 찜이 어울려져서 맛이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흘러내리네, 흘러내려, 그냥. 네.